자, 명사관사 파트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 명사도 다시 종류가 있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떤 게 있냐? 뭐 책상, 의자, 연필, 지우개. 그렇죠? 이런 걸 무슨 명사라고요? 보통 명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평화, 슬픔, 고통, 추상명사라고 하고, 그건 어디 속에 있는 거? 그렇죠. 개념, 아이디어, 머릿속에 있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통 명사랑 비슷해 보이긴 한데 좀 다른 거. 물, 공기, 빵, 케이크, 피자.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물질 명사. 방금 얘기했던 거, 피자 된단 얘기야, 안 된단 얘기야? 원칙적으로 안 된다. 케이크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요. 근데 실제 대화에서는 뭐 쓰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원칙을 배우는 단계니까. 이 세상에, 케이크, 브레드 된다, 안 된다? 라고 가르쳐 드렸던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무슨 명사? 물질 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구미, 대구, 뉴욕, 런던, 파리스, 프랑스, 코리아, 제임스, 마이클, 준호, 자민.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온 우주에 몇 개밖에? 몇 명밖에? 하나. 선생님, 우리 학교에 문자민 또 있어요. 일 수도 있죠. 그건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이름이 같을 뿐. 같은 사람입니까? 완전히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을 보고 고유명사라고. 고유명사 셀수 있지만 굳이 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마이클, 제임스, 베준호 이런 표현 존재할 수가 없다. 베준호스 이런 것들도 없다. 방금 얘기한 거 고유명사라 하는 애들은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한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물질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상명사 마음속에만 있으니까 셀 수 없다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뭐가 존재하는 애들, 복수형이 존재하는 애들은 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다? 보통 명사라고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셀 수 있는 명사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뭐다? 보통 명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단수형, 간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이 되는 형태를 보고 단수 형태라고 하고, a sister 이렇게 하죠. 그러면 a sister의 복수형은 이렇게 복수형이 되는 애를 보고 규칙 변화라고 한다. 됐어요? 그래서 규칙 변화는 넌 뭐니? 잠깐 꺼져 있어라. 이런 녀석도 있고 S만 붙이는 녀석도 있고 또 뭘 붙이는 녀석도 있던가요? ES. 그렇죠. ES를 붙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할 때 어떨 때 S를 붙이고 어떨 때 ES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걸 실컷 가르쳐 놓고 나면, 그렇죠? 이 안에 뭐 있다고 주장하는 애가 갑자기 나타나냐면, 선생님 이 안에 더즈가 들어있습니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안 되는데? 이 안에 더즈가 들어있다고 얘기하면 왜 안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동사가 아닌데. 그렇죠. 동사가 아닌데 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놈 자식아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깜짝 놀랄 소식 하나 가르쳐주면, 북의 뜻이 책이란 뜻이 있는데 얘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길 가다가 북스를 보면 무슨 뜻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책들이란 뜻이 될 수도 있고, 쉬 북스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다? 그녀가 예약한다. 이게 여럿이라고 얘기한 거야? 안에 더즈 들어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보고 무조건 명사라고 하면 안 돼. 북을 보고 무조건 얘는 책이다 이러면 안 되고, 얘가 책이 되려면 북이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책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야?
문장 속에 들어가면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이 북에 대한 얘기 두 가지 뜻이 있다 얘기한 거는 모든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된다. 자, 이렇게 어쨌든 sisters는 규칙 변화하는 녀석도 있지만 그래서 남자 한 명은 뭐였는데 man이었는데 남자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man이 뭐가 된다? men 됐습니까? man 얘는 a 발음이겠죠. 얘는 a 발음이겠죠. man이 되겠죠. man 됐습니까? 어맨은 안만 길어봤자 he이지만 맨은 뭐가 된다? they가 되겠죠. 주격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they're not them이 theirs가 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는 복수형이다. 자,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면 몇 가지 얘기 남았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가 종류별로 셀 수 없는 이유가 다른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먼저 물질 명사라는 녀석은 왜 셀 수가 없죠?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뭐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생각. 물질 명사라고 불리는, 일단 물질 명사 종류가 여기 뭐 한 두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일단 물질 명사는 뭐가 있고, 워러나 페이퍼가 있는데, 그렇죠. 워러의 뜻이 뭐일 때에 대한 얘기야 이거. 물이란 뜻일 때 얘기야. 물 말고 다른 뜻일 때는 셀 수 있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어쨌든 물일 때 설명하는 겁니다. 페이퍼의 뜻은 자 물이나 종이 이런 애들을 보고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쓰고 싶다면 뭐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이거 보세요. salt 그렇죠. 또 이거 보세요. sugar 그렇죠.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bread 그렇죠. 피자, 케이크, 또 이거 읽어보세요. air 이런 것들 다 어디 속하겠다? 물질 명사 속하겠죠. 좀 비싼 물질 한번 불러내볼까? 그렇죠. 이런 것들 무슨 명사다? 물질 명사다. 물질 명사 쭉 봤는데 도대체 왜 셀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걸까? 빵 같은 거 이런 거 뭐 케이크 같은 거 셀 수 있, 피자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피자 액체 아닌데?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일정한 테두리가 없거나 됐습니까? 또는 따로 세는 단위가 있을 때 피자 한 조각 빵 한 덩어리 조각 됐습니까? 종이 한 장 됐습니까? 종이를 세는 게 아니고 장을 세는 거고요. 됐습니까? 예? 공기 1리터 2리터 아니면 뭐 5kg 됐습니까? 킬로그램을 세지 리터를 세지 공기를 세는 게 아니고 공기 하나 둘 셋 넷 내일까지 니네 집에 있는 공기 다 세갖고 와. 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거나 테두리가 일정치 않거나 또는 따로 세는 단위가 있을 때 그럴 때 무슨 명사라고 하는 것 같다? 물질 명사라고 하는 것 같다. 물 한 잔 water. 아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게 water가 안 된다고 설명해 줬는데 물 한 잔이 water라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어 glass of water. glass는 유리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잔이란 뜻도 있죠. 그럼 물 두 잔은? 물 두 잔은? two glasses of waters 하면 되겠죠? 저, 내가 여태까지 waters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 네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죠. 오케이, 물을 센 거야? 잔을 센 거야? 잔을 센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물질명사는 얘들은 못 세지만 얘들을 세는 단위가 있으니까
이가 지나가다 보면 포커스 어딘가에서는 물질 명사를 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추상 명사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 상상 속에. 상상보다는 생각 속에. 됐습니까?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라 하고, 여기에 love의 뜻이 뭐예요? love의 뜻을 뭐라고 쓰면 될까? 사랑하다라고 쓰면 되겠죠? 사랑이라고 써야죠. 사랑하다가 아니죠. 지금 무슨 시 얘기하고 있어? 이 명사 얘기하고 있지. 동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됐습니까? 여기에 love는 사랑이란 뜻일 때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a love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loves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됐습니까? peace 무슨 뜻이야? 평화란 뜻이죠. 평화 한 개, 평화 두 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추상 명사에는. 뭐 이런 게 있겠죠. happiness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sad, this라고 해. sad라고 하면 안 되죠. sad는 아니죠. sad는 여기에 끼리짜리야, 끼리짜리 아니야. 왜 아닌데? sad는 어떤 시죠? 슬프답니까? sad가 언제부터? I sad야? I am sad야? sad는 형용사니까 sadness. sadness 뜻은 슬픈이야, 슬픔이야. 슬픔이겠죠. happiness의 뜻은 행복하니야, 행복하다야, 행복이야. 행복이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idea, 추상명사라고 하고 셀 수가 없다. 그리고 얘는 세는 단위도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유명사. 유일무이한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유일무이한 걸 보고 영어로 읽어보세요. unique죠. unique한 어떤 존재를 보고 고유명사라고 한다. unique의 뜻이 뭐겠다? 똑같은 것이 없는, 유일무이한이라 뜻이겠죠. 됐습니까? 어, 선생님, 저 제임스라는 사람 한 3명 알아요. 원어민 선생님, 작년에 오신 선생님 제임스 베이커였고, 이번엔 제임스 테일러예요. 제임스 여러 명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 데리고 와서 똑같은 집 봐봐. 다른 사람, 이름이 같을 뿐 다른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어, 제임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 서울 안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들은 고유명사는 문장에서 좀 특별 취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특별 취급하느냐? 문장에 어디에 쓰든지 간에 첫 단어를 뭐로 써야만 한다? 대문자로 쓴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벌써 특별 취급해줬죠? 그러면 더 제임스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할 거다. 더 서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더 러브 한다 안 한다? 더 피스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여러분들 더는 셀 수 있고 없고랑 관계, 이 과에서 좀 이따가 더의 쓰임에 대해서, 야, 여기에 더를 쓰는 이유가 1, 2, 3, 4, 5 중에서 뭐니? 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도록 학습하셔야 되는데, 일단 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요, 더 북스 돼 안 돼? 더 북 돼 안 돼? 더 머니 돼 안 돼? 더 머니 뜻이 뭘 것 같아? 그 돈. 어, 저거 내가 잃어버렸던 그 돈이다. 그래서 더 머니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어? 더는 셀 수 있고랑 있고 없고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더를 쓰는 이유 총 다섯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 란 뜻으로 더를 쓴다. 그리고 더는 쓰는 이유가 셀 수 있고 없고와 관계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셀 수 있는데, 처음 얘기하는, 셀 수 있는데, 어떤 대화나 글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하필이면 한 개일 때 쓰는 게 뭐야? 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더 워터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된다고요. 더 워터즈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The paper 돼 안 돼? 된단 말이죠. 아까 그 종이 말이야. 내가 책상 위에 올려놨다. 그 종이 어디 갔어? 된다고요. 더는 셀 수 있고랑 없고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어나 또는 복수형이 셀 수 있고 없고랑 관계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어, 더에 대한 얘기합니다. 얘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관사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거고 이 관자는 뭐 할 때 그 관자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관사가 붙어 있으면 나는 관사 뒤에 있는 녀석이 나는 무슨 씨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이름 씨예요? 라고 선언하는 거죠. 관사가 붙어 있으면 어나 더가 붙어 있. 그치? 재빈아 그치? 이거 무슨 뜻이야? Watch 무슨 뜻인데? 시계. 어. 혹시 다른 뜻 없어? 지켜보다. 그치? 얘는 시계란 뜻으로도 쓰이고 지켜보다란 뜻도 되는데 이거 야 둘 중에 무슨 뜻이야? 그러면 뭐라고 답할래? 그쵸? 정할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얘를 이렇게 써볼까? 그럼 무슨 뜻이야 워치? 그쵸? 이거 지켜보다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자 영어에 우리말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는 규칙이. 근데 도대체 왜 쓰는 걸까? 얘가 명사라는 걸 티를 내고 싶대요. 그럴 때 쓰는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지가 왕이라는 걸 티내고 싶은 사람이 머리에 뭘 쓰고 있어? 왕관을 쓰고 있죠. 지가 명사라고 티를 내고 싶으면 뭘 붙여온다 앞에다가? 관사? 어 아니고요. 어를 무조건 쓰는 건 아니죠. 관사를 붙인다. 근데 우리가 명사의 종류 중에서 관사를 안 쓰는 명사 딱 한 종류 얘기했는데 그렇죠. 뭐?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그러면 왜 관사를 안 쓴다 그랬더라? 오케이. 고유명사는 어? 이 관사라는 걸 쓰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명사라는 걸 티를 내고 싶어서 쓴다고 했죠. 근데 고유명사는 다른 방법으로 티를 내고 있죠. 그렇죠. 첫 글자를 반드시 뭐로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명사요 라고 티를 내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여기에 어를 쓰는 이유를 총 몇 가지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하고 나면 내가 어에다가 밑줄 긋고 야 이거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대신 쓴 뭐 무슨 이유로 사용된 어냐 언이냐 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의 종류 첫 번째 뭐 원 대신 사용된 어가 있다. 한 개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숫자를 밝히고 싶어서 셀 수 있는 게 하필이면 한 개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쓰는 어가 있다고요. 자, 두 번째 이유 되게 이상하게 써놔서 불특정한 하나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풀어서 얘기하며 뭔가 몇 개인데 셀 수 있는데 하필이면 몇 개고 한 개고 셀 수 있는데 한 개고 대화나 글 속에 몇 번째 등장했다? 첫 번째 등장했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걸 줄여서 불특정한 하나라고 써놨어. 이거 풀어서 얘기하며 뭐 할 수 있는데 셀 수 있는데 몇 개고 한 개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몇 번째로 얘기하는 거다? 이 대화나 글에서 첫 번째로 밝히는 사실이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합쳐서 불특정한 하나. 자, 이렇게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영어는 역시 예문을 이해해야 돼. 자, 세 번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뭐 여러분도 만난 적 있어. 이거 어를 쓰는 세 번째 이유 뭐 대신 쓰인 어가 있다? every 대신 쓰인 어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과를 수업하고 나서 어떤 어에다가 내가 밑줄 긋고 야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라고 묻거나 또는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틀림없이 원 대신 온 거다. 그러면 아 이거 이 밑줄 친 어 대신에 원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어 이거 every 대신 쓰인 거네 뭐뭐마다 라는 뜻이네. 자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하나란 뜻으로 쓰이는 거에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냐? I need a pencil. 할 때 이 어가 바로 뭐다? 1번 이유야, 1번 이유. 됐습니까? 또는 뭐 이런 것도 있겠네. For a day. 할 때 이 어도 for a day가 무슨 뜻이었더라? For a day는 for one day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죠. 하루 동안. 하루 동안 for a day. 됐습니까? 하루 동안 뭐 밥솥에 놓고 발효시키세요. For a day. For one day.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원 대신 사용된 어다. 그러면 2번 이후로 사용된 경우는 뭐가 있나요? 자, 2번 이후로 사용되는 건 이런 거겠죠. This is my father. He is a cook. 그렇죠? 여기서 어디에 어가 등장했어? He is a cook 할 때 어를 썼죠. This is my father. 무슨 뜻이야? 이쪽은 나의 아버지셔. He is my father 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되는데? 그렇죠. 소개할 때는 성별을 안 밝히고 성별 중립적인 걸 써야 된다 했죠. 그런 다음에 father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he를 써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방금 전에 this is my father, 우리 아버지입니다. 소개했죠. 그런 다음에 he is a cook의 뜻이 뭐고 그는 요리사다라고 얘기했죠. 상대방에게 몇 번째 전달하는 정보야? 아, 그렇죠. 앞에서도 요리사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또 요리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우리 아버지가 요리사라고 상대방에게 몇 번째 정보를 줬어? 처음으로 정보를 전달했는데 나의 아빠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요리사도 몇 명이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he is a cook 이렇게 사용된 어가 바로 두 번째 이유로 사용된 어라고 한다. 오케이. 두 번째 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 영어와 우리말은 뭔가 다릅니다. 영어를 배울 때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해해야 돼. 자, he is a cook 할 때 어를 왜 썼다? 우리 아버지가 요리사라고 몇 번째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이걸 보고 불특정한 하나 라고 줄여서 설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내가 풀어서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 쓰인 어는 여러분들 6학년 때 이미 배웠어. 오케이, 6학년 때 어떤 표현 배웠냐?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오케이, 그렇죠.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했더니 대답이 3 times a day. 그래서 하루에 3시간 동안 양치질 한단 말이죠. 그래서 3번 뭐마다 하루마다. 그래서 이 어가 3번이라고요. 3 times a day 해도 되고 3 times one day 해도 된단 말이죠. 그치 재빈아? 그래서 방금 예라고 한 사람들,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다 딱밤 술 셀프로 때리시면 되고요. 이건 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Every라고요. Three times every day지. One day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특히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Every 대신 쓰인 건지 one 대신 쓰인 건지 특히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에다 밑줄 긋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1번 on, 2번 더, 3번 원, 4번 every, 5번 each 뭐 이래놓고 물어보면 아 이거 굳이 한 개라고 숫자를 밝히고 싶은 거구나. 아니면 아, 하필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하필이면 한 개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쓴 거구나. 아니면 뭐뭐마다 란 뜻이구나 라는 건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문장을 많이 보고 익히고 우리말로 해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n hour가 보이고 있네. An hour. 한 시간 동안 for an hour. 그래서 이 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For one hour라고요. 얘는 one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필기해 두세요. For an hour. For one hour.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란 표현이 보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란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On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 Twice a week. 오, 그렇죠. 와우, 청룡이 봐. 입 꽉 다물고 앙 다문 입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일주일에 세 번. A week. 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얘 원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요. Once every week이라고요. Once one week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이지. 됐습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냐.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쿡쿡쿡쿡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일 때 사용된 어는 원으로 바꿨을 수 이게 한 개야. 어? 어떤 빈도마다 한 번씩 도끼질을 하고 있죠. 시간이 쭉 흘러가는 벨트라고 생각하세요. 벨트처럼 빙빙 돌아가고 있어. 거기다가 내가 뭐마다 한 번씩 도끼를 내려찍고 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쿡쿡쿡 하고 있다고. 이게 원이 아니고 뭐다? Every라고요. 이 once a week의 어를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every 대신 할 것도 얘기할 건데 every도 뭐뭐마다란 뜻이고 뭐뭐마다란 뜻으로 뭐도 있다? per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는 every 또는 per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선생님이라고 상대방에게 처음 정보를 주고 있죠. 그는 선생님이다. He is a teacher. 그래서 이 어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다. 이 어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다고요. 자, 이게 하나라고 굳이 밝히는 겁니까? 이 문장에서 얘를 he is one teacher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없는데? he는 남자 몇 명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럼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he is one teacher하고 he is a teacher하고 같은 뜻입니까? 아니라고요. 이건 한계라고 밝힐 필요가 없어. 야, 한 시간 동안 발효시키세요 할 때 이 어는 원으로 바꿔 쓸 수 있죠. 한 시간이란 정보, 한 시간 동안 낮잠 주무세요. 두 시간은 안 됩니다 할 때 이 for an hour의 on이 정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니야? 그렇죠. 2시간 자도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4시간 자도 상관없는 거죠. 1시간 동안 잠을 자라는 얘기는. 그렇죠. 원이라는 정보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근데 여기에 he라고 했는데 굳이 이거 하나라고 굳이 밝히면 이거 원이라는 정보가 필요한 거야? 상대방에게? 어차피 he라고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분신술 써가지고 뭐 막 갑자기 he is teachers 이렇게 되냐? 아무 쓸모 없는 거란 말이야. 한국 사람 입장에서. 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를 쓰는 이유가 총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어가 있고 딴 거 바꿔 쓸 수 없는 어가 있고 every랑 바꿔 쓸 수 있는 어가 있고. 채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되게 어차피 알고 있는 자꾸 설명하니까 재미도 없죠? 그렇죠? 오케이. 뭐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까지 어에 대해서 어를 쓰는 이유가 사실 여태까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뭐 셀 수 있는데 하나 뭐 어쓰나 보다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한 이유가 있고 어떤 경우엔 원, 어떤 경우엔 every, 어떤 경우엔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다. 이 셋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더. 자, 더는 여기에 있는 거 설명할 건데 더를 대해서 설명할 건데 결국 다 이 셋을 한꺼번에 얘기하면 더는 뭔가 좀 어떤 명사 앞에
어떤 특별한 명사 앞에 더를 쓰고 셀 수 있고 없고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특별한 이유가 총 몇 가지가 있다? 어떤 명사가 특별해질 수 있는 이유는 총 몇 가지가 있다?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 아까 얘기했던 거라서.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자, 얼마 전에 골라서 읽으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얼마 전에 골라서 읽어보면 I watched a movie last weekend. 그렇죠? I watched a movie last weekend. 그 다음 문장 The movie was interesting. 오케이, 그래서 내가 누가 다 내가 봤었대요. What? 뭘 봤는데? 영화 한 편 봤대요. 언제 봤는데? 지난 주말에 봤대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고 있어? 그 영화는 재밌었다. 됐습니까? 여기 어를 쓰는 이유는 뭐? 1, 2, 3 중에 2번이죠. 됐습니까? 불특정한 하나. 영화를 봤다고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한 편을 봤다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으로 바꿔 쓸 수 없다고요. 됐습니까? Every movie 돼야 안 돼? 안 되죠. Every movie를 넣으면 내가 모든 영화를 다 봤다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one도 안 되고 every도 안 되는 he is a teacher 할 때 그였고요. 그럼 여기에는 어였는데 왜 갑자기 the movie로 왜 바꿨냐?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영화는 내가 언제 봤던 영화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난 주말에 봤던 그 영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앞에 얘기했던 거. 됐습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거. 아까 얘기했던 그거 말이야, 그거. 됐습니까? 자, 요거를 잘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좀 이따가 내가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일단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돌리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앞에 얘기했던 거 그거라서 특별해진다 그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것도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얘를 줄여서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 너알 나알 때문에 사용된 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뭐 두 시간씩 수업하는 게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가끔씩 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오케이. 알맞은 거 생각해 봤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다? 'May I go to the bathroom now, teacher?' 라고 시작하는데 앞에 bathroom 얘기 안 했는데 시작부터 the bathroom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위에 거랑 비교하면 아까 거 첫 번째 이유 앞에 언급한 거는 앞에 얘기한 걸 동일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비가 여기에서 무비가 몇 번 등장하고 있어?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근데 얘는 시작하자마자 선생님 May I go to a bathroom이야? May I go to the bathroom이야? Go to the bathroom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Yes you may 했어. 그렇죠? 근데 30분이 지나도 안 와. 얘가.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어디로 가보겠어? 화장실. 어느 화장실? 준호가 그랬다. 준호네 집에 화장실 가는 거죠. 그렇죠? 준호네 집 찾아가고 준호 집 화장실 가고 준호야 왜 안 오냐 이러겠죠. 왜 안 와요? 내가 당연히 어디 가겠어? 저기 가겠지. 됐습니까? 자, 날씨가 막 더워졌어. 그렇죠? 날씨가 막 더워져가지고 이제 뭐 아직 에어컨 킬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Hey, Juno, it's a little bit hot. Can you open the door, please?
Can you open the door, please? 네. 그러면 이제 준호가 이 말 듣고 뭐 하겠어? 자, 자기 집에 막 쫓아가서 문 열어놓고 오겠죠? 당연히 어느 문을 열겠어? 저 문 열겠지?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너알, 나알, 더라고 한다. 굳이 뭔지 얘기 안 해도 서로 알고 있는 어떤 명사 앞에 붙이는 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close the door please가 보이죠. 됐습니까? 만약에 저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청룡이 보고 hey please close the door 했어. 그렇죠? 그럼 당연히 청룡이가 어느 문 닫겠어? 저 문을 닫겠지. 갑자기 지네 집에 가서 지네 집 문 닫고 오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너 알, 나 알, 더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외워야 돼요. 세상에 유일한 것이라고 써놨는데 세상에 유일한 거 하니까 아까 무슨 명사 생각나지 않냐? 그렇죠. 고유명사 생각나죠. 그렇죠. 여기는 근데 고유명사는 근데 더 쓴다 그랬어? 안 쓴다 그랬어 내가? 고유명사 앞에 더 제임스, 더 구미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죠? 어? 그러면 여기는 고유명사가 아닌데 세상에 몇 개 있는 거? 여기에 달이 보이죠? 달. 그렇죠? 이거 고유명사야? 달이 고유명사입니까? 아니죠. 화성에도 달이 있고요. 지구에도 달이 있고요. 토성에 달 무지하게 많고요. 목성에도 달 무지하게 많죠. 제일 많은 달을 갖고 있는 플래닛은 어디죠? 수금지와 목토천해 중에서? 오. 토성이죠. 됐습니까? 세턴이 더 모스트 문즈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자, 그래서 얘는 외우세요. 그냥 달이란 표현은 문장 속에 항상 어떻게 나오더라? The moon, 하늘, the sky, 바다, the sea, 태양, the sun, 이렇게 쓴다고 얘들은. 됐습니까? Under a sea 안 하죠. Under the sea. 됐습니까? The moon, the sea, the sky, the sun. 애들은 뭘 좋아하더라? 더를 좋아하더라. 왜? 특별하니까. 어, 태양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하고. 없어지면 어떻게 돼? 다 죽겠죠? 됐습니까? 예? 영어로 얘기해보세요. 오케이. 여기는 원래는 bathroom이라고 하면 안 되고, restroom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목욕을 하질 않잖아. 됐습니까? 오! 그래서 예, 처음 얘기하지만 이런 애들은 look at the moon, look at the sky. 누가 더 좋아한다고? The moon, the sky, the sea, the sun. 이런 애들이 더를 좋아한다. 고유명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구, the earth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애들 더를 좋아한다고요. 보통 저기 있는데? 그쵸? 아, 내 눈. 보통 저기 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특별해지는 이유가 총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거 말이야, 그거.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가 뭔가 어떤 상황을 비교할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할 건데. 자, 첫 번째 A 상황은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위에 게 1번 상황이고요. 이게 2번 상황입니다. I lost my umbrella까지는 똑같네. I lost my umbrella 했는데 여기에서 위에 밑에 유일하게 다른 건 I will find 하고 I will buy가 다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자민이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 틀려도 상관없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 틀려도 상관없다고 해서 아무렇게 찍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요가의 뜻은 나는 뭐 할 거래요? 찾을 거라 그런 거고. 얘는 뭐 할 거래요? 살 거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I will find the umbrell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will buy an umbrella가 돼야 되겠죠. 왜 그렇죠? 그렇죠. 이 엄브렐라는 얘하고 똑같은 엄브렐라죠. 찾을 거라며. 그럼 그 우산 찾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잃어버렸는데 내가 뭐 할 거라 그랬어? 살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 엄브렐라하고 이 엄브렐라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I will buy an umbrella 해야지. 이 자리에 얘를 쓰면 엄브렐라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으니까 이거 두 번 나왔으니까 더다 이런 순간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돼버리냐. 나는 내가 잃어버린 그 우산을 뭐 할 거다? 살 거다. 그래서 막 친구가 내 우산 훔쳐갖고 지가 막 들고 다니고 있어. 그거 내 건데? 내가 살게. 됐습니까? 뭐 일진이냐 얘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상한 표현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우리말에 없는 어랑 더가 왜 있는지 조금씩 감이 오십니까? 오케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거 안 써서 틀렸어, 더 안 써서 틀렸어 뭐 이랬잖아. 안 그랬나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일본놈들이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부정관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뭐하고 아무 관계가 없냐?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이 부정이라는 할 때 부정은 정해지지 않은 어떤 거란 뜻인데요. 이 세상에 영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봤다. 이 세상에 우산이 많은데 내가 하나를 살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것 중에 정해지지, 처음 얘기했으니까 안 정해진 거죠. 근데 한번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정관사라고 한다고요. 더. 됐습니까? 이게 뭔지 확실하게 정해졌다의 정자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처음 들어서 뭔지 처음 얘기했다 할 때 부정입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본놈들이 지은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뭐 부정이니까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관사인가? 아무 관계가 없어. 처음 얘기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아까 얘기했던 거다라는 뜻의 정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거를 막 정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뭐 부정관사나 명사가 불특정한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라 했는데 이게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하나다라는 그 뜻이라고요. 그 다음에 정관사는 명사 앞에 붙어서 지시나 한정이 나타나는데 뭐 이게 뭔 소리야. 야, 그 물 어디 갔어? 그 돈 내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그 돈 어디 갔어? 그 돈 어디 갔어? 됐습니까? 이 세상에 돈이 많죠? 그 중에 하필이면 내가 책상에 왜 올려놨던 그 돈 어디 갔냐? 한정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딱 정한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분명히 내 책상 위에 올렸는데 형이 가져갔지. 그 돈 어디 갔어? 이러죠. 됐습니까? 그럴 때 한정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돈은 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포커스 9로 넘어갑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중에서 규칙 변화한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S나 또는 ES를 붙이는 규칙에 대해서 나올 거고, 여기에 등장하는 명사는 추상이야, 물질이야, 고유야, 보통이야. 짜장면 보통이죠. 됐습니까? 보통 명사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여기에 머니 같은 애들 나온단 말이죠. 밀크 같은 애들 나오나? 얘는 어디 가야 돼? 얘는 물질 명사 가야 되고요. 얘는 뭐? 얘는 추상 명사 가야죠. 돈은 개념이라 했죠. 밀크하고 워러하고 뭐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냐? 물질 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보통 명사들이 나오고, 그래서 A규칙, B규칙, C규칙, D규칙, E규칙이 있는데 E규칙 빼고는 어디서 본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E규칙 빼고 A, B, C, D는 어디서 본 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규칙같이 안 보이냐?
도저 갈 때 규칙이랑 똑같은데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동사 얘기하는 데가 아니야.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이었던 녀석을 they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s를 붙이면 된다. 그래서 여자아이, 여자아이들, girl, girls, 집집들, house, homes, 탁자, 탁자들, table, tables. 쉽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s 붙이는 경우인데, 근데 뭐, s, ks, she, she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즈 시치대 또 스즈 시치 소리로 끝나는 경우 플러스 오로 끝나는 거라 했는데 사실은 오로 끝나는 명사 여기 있으면 안 돼. 오로 끝나는 명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야 돼서 이 책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오로 끝나는 명사는 제가 따로 다시 필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워주세요. 됐습니까? 오로 끝나는 명사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두 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이럴 때는 ES고 이럴 때는 그냥 S다이가 있습니다. 스즈시치입니다. 스즈시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은 뭐 붙인다? ES를 붙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좀 이따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버스, 버스들, 버스, 버시즈. 버시즈? TH 있나요? TH 있나요? Buses. Buses. 여러분도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S 발음하고 Z 발음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Buses. 그 다음에 상자 상자들 Box Boxes. 혀를 왜 자꾸 물어요? TH 있습니까? 접시 접시들 디시 dishes, 벤치 벤치들, 벤치 벤치즈.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 얘랑 같이 따로 할 거예요. 됐습니까? 좀 이따가 따로 하실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뭔가 좀 틀어졌네. 이거 안 끌리게 해놨는데 왜 이러지? 내가 그림으로 해놨는데. 됐다. 됐다고요? 예. 자, 계속해서 자음 플러스 Y입니다. 자음 플러스 Y를 외우는 게 쉬워? 모음 플러스 Y를 외우는 게 쉬워? 그렇죠. 당연히 모음 플러스 Y가 훨씬 쉽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기해주세요. 모음이라 놔두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그래서 뭐라고 쓸래? 아, 에, 이, 오, 우. 다음에 Y가 오는 경우에는 그냥 S만 쓴다고 어떤 규칙하고 되게 비슷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명사야. 그땐 동사였고요. 그래서 남자 남자 아이들이 보이네요. 남자 남자 아이들 boy boys, 장난감 장난감들 toy toys, 날 날들 day days. 됐습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s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a e i o u 이외에 다른 것이 앞에
y 있고 그 다음 y가 있을 경우엔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에서 ies로 끝나게 된다. 뭘 끝난다고요? ies. 오케이. 그래서 도시 도시들, city cities, 아기 아기들, baby babies, 이야기 이야기들, story stories.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동사할 때는 없던 규칙이 이 규칙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나 FE로 끝나면 무슨 소리로 끝난다는 거지? F 소리로 끝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FS 해보세요. FS. FS. VZ. VZ. FS. 어느 게 편해? 아, FS가 편해요? 이상한 입이네. 부즈 부즈 부스 부스 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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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즈가 훨씬 편하죠. 부스 부스가 편해. 부즈가 편해. 그렇게 하시면 나는 정연이 부스보단 부즈가 편하지. 부스 부스가 편하다고? 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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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부스. 그래서 부스보다 부즈가 편하죠.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F나 FE로 끝나면 푸스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푸스 발음을 안 내고 싶고 무슨 발음이 더 편해서 VES 발음을 만들어 주게 된다. VES로 끝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나뭇잎 나뭇잎들 Leaf leaves Leaf leaves Leaf leaves 칼칼들 knife knives k 소리 안 나야죠. knife knives 늑대 늑대들 wolf wolves 등이 있는데 여기에 예외예요. 여기에 예외 지붕 roof 지붕들 roofs 얘는 roofs 하지 않는다. 어째서냐고요? 옛날에 지붕을 고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붕 고치는 그 아저씨가 안타깝게도 어릴 때부터 일을 하시느라고 공부를 못 하셨대. 그래서 이 규칙을 배웠다 못 배웠다 그 아저씨가 지붕 고치는 아저씨가 이 규칙을 못 배웠대. 그래서 Today I have many roofs to fix 이렇게 얘기했어. 오늘 내가 고칠 지붕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오늘 돈 많이 벌겠다. 그래서 원래 뭐라 그랬어야 됐는데 그 아저씨가 roofs 했어야 됐는데 뭐라 그래버렸다. roofs 라고 했대. 근데 지나가는 준호가 그 얘기를 듣고 roofs 보다는 roofs가 좀 더 멋있어 보이는데 그때부터 준호가 roofs 이러고 다니니까 옆에 있던 민철이도 같이 roofs 했고 청룡이도 원래 배워가지고 루브즈 하다가 아 룹스가 더 편한 것 같아. 룹스 그래서 룹스가 전염됐대.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룹스라고 하게 되었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예외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O로 끝나는 경우에 따로 분리해서 한다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F 규칙이 될 텐데 아마 문제에는 F 규칙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자 O로 끝나는데 아이고 O로 끝나는데 자음 플러스 O면 O E S 한다. 그렇다면 자음 플러스 O가 O E S 한다라는 규칙이 있으면 그러면 뭐 플러스 O면 그렇죠. 모음 플러스 O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겠어? 야 똑같이 OES 할 것 같으면 구분을 애초에 왜 했냐? 네, 저거 읽었어. 아 예. 그럼 대표되는 애들 하나씩 오면 여기에 아까 나왔던 OES. 토메이토. 이거 A E I O U 아니죠? 그래서 tomatoes.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햄버거 집 가면 뭐 포테이토 potatoes. 됐습니까? 얘들이 자음 플러스 O일 때 규칙이고 그럼 모음 플러스 O인 경우도 있나? 비디오 비디오즈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하게 된다. 됐습니까? 예, 이 뜻이야. 예.
있어 보이네. 자, 그런데 여기에 독일에 독일어에서 온 영어 삼총사가 있어. 얘들은 이 규칙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독일 하면 뭐가 유명해? 감자. 감자가 유명하다. 독일 감자가 유명하다고? 맥주. 맥주. 어, 또 니네 아빠들이 좋아하는 거. 족발. 독일 족발을 좋아하십니까? 소주. 그래서? 아, 독일산 소주를 드세요? 맥주. 아, 독일산 맥주 비쌀 텐데. 담배. 아, 독일산 담배, 담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초콜릿. 오케이. 이거 뭐예요? 오토죠, 오토. 에유가 오 된다고 또 얘기할까? 오토죠. 그렇죠. 이거 자동차란 뜻이죠.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들. Autos. 얘 분명히 자음 플러스 온데 그냥 했습니다. Car도 자동차지만 오토도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그 고속도로 이름이 뭐야? 오토 드라이버. 오케이. 아우토반이죠. 아우토반 처음 들어봐요?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이게 독일어로 읽으면 뭐다? 아우토. 있습니까? 일본어에서 또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자동차들 이렇게 한다고요. 규칙과 관계없이. 그 다음에 피아노 독일에서 발명되었나 봐요. 그래서 피아노스. 베토벤 어느 나라 사람이야? 프랑스. 오케이. 출신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됐습니까? 모차르트 프랑스 사람인가? 이탈리아 사람인가? 모차르트? 확실해? 어쨌든 독일에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독일에서 발명된 것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다? 폰. 포토. 사진. 그래서 사진들 포토스. 됐습니까? 얘들은 규칙과 관계없이 자음 플러스 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S를 쓴다. 오토스, 피아노스, 포토스. 독일 하면 기술이죠. 기술의 독일이죠. 자동차 잘 만들죠. BMW, 벤츠 이런 거 다 독일차죠. 아, 벤츠 그 돈 낭비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돈 낭비인데 아버지께 사셨어? 아니요. 까치잖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냐. 자, 얘는 약간 오해하기 쉽게 지금 써있어. 오케이. 얘는 지우시고요. 뭐라고? 주로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들이 있다. 항상이라 그러면 예외 없이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오케이. 내가 분명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네. 다시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왼쪽 신발이 없어졌어. 어머.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Where are my shoes야? Where is my shoe야? Shoes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복수입니까? 아니죠. 네. 됐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왼쪽 신발이 없어졌으면 Where is my 뭐 left shoe 하시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단수 복수? 단수로 써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표현에서 주로 복수형으로 쓰인다고요. 앞만 길어봤자 주격을 기준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는 얘기야? 데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로.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경을 끼는 학생인데 오우씨 여기 한 명 빼고 다 안경 끼네. 너 안경 맞춘다 안 그랬냐? 오케이. 내 안경 어디 있어? 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Where are my glasses?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글래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유리란 뜻일 때는 셀 수 없겠죠. 물질 명사니까. 됐습니까? 유리, 물질 명사. 근데 얘가 glass of water 할 때 무슨 뜻이라고요? 잔, 보통 명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또
복수형으로 쓰여서 glasses일 때, 복수형일 때, 복수형일 때 무슨 뜻도 있다? 안경이란 뜻도 있고, 안경은 뭐 단수로 쓸 일은 없겠지. 이게 쪼개져가지고, 그렇죠. 반으로 쪼개져갖고, 그렇죠. 왼쪽은 있는데 오른쪽은 어디 갔지? 이러지 않겠죠. 얘는 주로 복수형으로 쓰이겠죠. Where are my glasses? 안경 어디 갔어? 오케이, 그런 녀석이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 저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바지 왼쪽 가랭이, 오른쪽 가랭이, 장갑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안경 왼쪽, 오른쪽. 이거 뭐야? 어떻게 읽어 이거? 이거 뭐야? 시저즈죠, 시저즈. 시저즈 무슨 뜻이에요? 가위죠. 됐습니까? 가위, 아래쪽 날, 위쪽 날 두 개 있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찹스틱스가 뭘까요? 찹스틱이요. 찹스틱은 찹찹찹 할 때 쓰는 스틱이겠지. 그게 뭐요? 찹찹찹 할 때 쓰는 스틱. 찹찹찹 할 때 쓰는 스틱. 됐습니까? 젓가락. 찹찹찹 할 때 쓰는 스틱이잖아. 찹스틱, 젓가락. 젓가락 한 개 들고 설치면 엄마한테 혼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복수형. 됐습니까? 주로 복수형으로 쓰인다. 됐습니까? 항상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할 때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다.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할 때 A부터 F 중에서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B에 1번에 보면 really가 보이는데요. really하고 이거 어떻게 읽지? real이죠. 얘 둘이 뭐가 다른지 비교 좀 해보세요. really와 real. 그 다음에 B에 2번에 for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고민해 보시고요. 네, 뭐예요? for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문장에서 어떻게 묻고 답하기를 하면 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on Fri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 lot of는 예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예로 바꿔 쓸 수 있는지. 4번에 B의 4번에 a lot of는 이 녀석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이 녀석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grow의 뜻 여러분들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grow. grow 모른다? 좀 또 찾아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he is a science teacher 뭐 바르게 하는데 이거 어가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칼 두 개가 필요해. 나의 이모는 세 명의 아기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번에 여기에 요거 대신에 나의 고모는 세 명의 아기가 있다라는 표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모는 아기가 세 명 있다라는 표현 보이죠? 이거 대신에 나의 고모는 아기가 세 명 있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을 겁니다. 아, 그러면 하나 더 할까? 알았어. 나의 숙모. 아, 죄송해요. 나의 이모는 아기가 3명 있다. 아니, 나의 고모는 아기가 3명 있다. 나의 숙모는 아기가 3명 있다. 요거 해오세요. 누가 말했어? 됐습니까? 놈이야. 오케이. 너무 많죠, 그쵸, 이거? 그러게요. 이거 하나 치울까? 요거? 아, 네. 하나 치울까? 좋은 생각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아, 이걸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뭘 설명했는데 그걸 이해 못했단 얘기죠. 알았어, 지워줄게. 응. 이모는 아기 3명 있을 때 하고 고모가 아기 3명 있다. 이 두 개 해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포커스 10입니다. 포커스 9. 제목이 뭐였어? 셀 수 있는 명사의 수영 그러면 여기의 제목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나게 될 녀석은 풋 이런 애 만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도 만날 것 같아 여기서? 만나 아, 보지 말고 기억나는 거 어? 뭐야 그동안 만난 애들 중에서 또 누가 등장할 것 같아? 어 그렇지 맨 만나겠네 그쵸, 맨. 그러면 맨 떠올렸으면 이거 얼른 얻어먹으면 되지 웬 나왔으면 당연히 모두 나오겠어 워만도 나오겠지 어 또 누구도 만날까 또 또 훗 만났으니까 도어도 만나겠죠 그쵸 그쵸 도어 그쵸 도어는 만날 일이 없죠 여기서 왜 만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훗 이거 봤더니 요런 거 들어있는데 또 여기 있을 만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 누구도 만나겠다? 투스도 만나겠지만 두어는 안 만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만날 거냐 이 친구도 만나겠지 뭐 마우스도 만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만날 거냐 하면 퍼슨도 만나겠죠 그렇죠? 또 누구도 만나요 어? 또 누구도 만나요? 에이 이런 것도 어. 만날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차일드도 만나겠죠 또 뭐도 만날 거냐면 어 얘들 봤더니 하나 더 떠올랐다 얘들 풋 오케이 그래서 얘들 만났더니 풋하고 투스 만나니까 뭐 이거 많이 못 만나봤겠지만 얘도 만날 거예요 구스 됐습니까? 구스 이런 것들 만나러 갑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 남자들 맨 자 얘는 워먼 위민이야 여자 여자들 워먼 위민 됐습니까 그 워먼이의 원래 발음이야 누가 우먼이라 그러냐 워먼 위민 워먼 위민 오케이 얘한테 우먼이라고 해볼까 내가? 아니야 됐습니까? 우먼 그냥 못 알아듣잖아 워먼이라고 워먼 우먼 왜 못 알아듣죠? 워먼이 맞는 발음이니까 우먼이 아니고 우먼이라던데 하... 원도 오빠 나름다 어? 원도 아이씨 그 다음 치아 치아들 투스티스 발 발들 풋핏 어린이 어린이들 차이들런 자 아이가 가진 몇 가지 소리 여기서는 아이 여기선 이 그래서 얘는 차일드 칠드런 이거 독일어에서 온 거 됐습니까? 차일드 칠드런 그 다음에 생쥐 생쥐들 마우스 마이스 얘는 잇인데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어? 얘는 잇이 되는데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는 잇이 되는데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는 히나 쉬가 되는데 얘는 데이가 된다고요 그게 복수형이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뜻이야? 거위죠 거위 거위 그래서 구스다운이 뭐야 구스다운 거위털 들어있는 두꺼운 잠바 구스다운 처음 들어봐요? 덕다운은 덕다운 오리털 들어가 있는 거
거미 털? 거미가 털이. 오리 털이면 덕 다운이고 거위 털이면 구스 다운이라고요. 어 캐나다 구스 몰라? 캐나다 구스? 캐나다 구스 어? 구스 됐습니까? 그래서 거위 구스 거위들 구스 기스 구스 기스 기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악스는 뭐예요? 악스는 황소 황소 황소들 악스 악슨 악스 악슨 오케이 악스 악슨 황소 황소들 황소 말고 암소는 암소 암소를 모른다? 아 카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쭉 했고요 이거 말고도 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 중에 첫 번째 거 했고요 두 번째 녀석은 뭐냐 오케이 십의 뜻은 양이야 양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그럼 양 한 마리는 뭐라고 한단 말이야 sheep 두 마리 두 마리는 two sheep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앞만 길어봤자 데이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왜 이렇게 안 하는지 two sheep 안 하는지 좀 이따가 나머지 하고 나서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고기 한 마리는 뭐라고 하고 오케이, 두 마리 이상 만약에 다섯 마리면 five fish 해야지 five fishes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들 fish fish고요 그 다음에 deer는 뭐예요 deer 사슴. 사슴이죠 그래서 사슴 한 마리 deer a deer 두 마리 이상 two deers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Chinese 중국의 셀 수 있어? 어 중국의 하나 중국의 둘 이런 건가요? 형용사인데 어떻게 셀래? 명사도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뭐? 중국어 하나 중국어 둘 돼 안 돼? 안 돼요 중국인 오케이 중국인 한 명 중국인 둘 돼 안 돼? 안 돼요 아 그래요? 얘 지금 무슨 뜻일 때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 뜻일 때 셀 수 있는데 중국인 한 명이면 뭐라고 하고 a Chinese, two Chinese, three Chinese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본인 한 명 a Japanese 두 명 이상 만약에 다섯 명 five Japanese 여기다가 S를 또 붙이려니까 어우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간다 그래서 안 한다 그렇다면 한국인 코리안 한국인들 됐습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한국인들 코리안즈 당연하죠 이거 봐 여기는 붙이려니까 눈 돌아간다니까 어? 근데 여기는 붙여도 별 상관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 국가 형용사형이 무슨 무슨 니즈 Chinese, Japanese 이런 식일 땐 단복수 형태가 같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자 얘들은 왜 S를 안 붙이기로 했냐 자 내가 양치기야 가정을 해보란 말 상상 됐습니까? 내가 양치기인데 잠이 안 와 장이 안 와 잠이 안 올 때 양아리 양두 마리 양세 마리 하겠지 네. 그럼 만약에 이런 규칙이 없었으면 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one ship, two ships, three ships, four ships, five ships, six ships 아우 잠 다 깨 됐다 이래야 됐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one ship, two ship, three ship, four ship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쓰 안 하니까 잠 깰 일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설명할 때 내가 뭐라고 이제 상상해 보겠어 아 내가 물고기라고 상상합니까 어부 내가 어부라고 상상해 잠이 안 와 세려봐 아니, 물고기라고 만약에 이 규칙이 없었으면 어떻게 셀 뻔했어 뭐야
One fish, two fishes, three fishes, four fishes. 아, 잠 다 깨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세기로 했어? One fish, two fish, three fish, four fish, five, six, six fish를 하기로 했다고요. 그나마 좀 덜 깨네. 됐습니까? 자, 이제 deer 설명할 차례야. 이제 뭐라고 상상해봐? 사슴. 아, 사슴이라고 상상해. 사냥꾼이라고 상상해봐. 밤에 잠이 안 와. 이런 규칙이 없으면 어떨 뻔했어? One deer, two deers, three deers, four deers. 아, 잠 다 깨네. 즈 할 때 막 여기가 울린다고. 어? 막 진동이 온다고. 니얼즈 할 때 잠 다 깨겠지. 잠 깨 즈 할래? 여기 막 떨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세기로 했어? 1 디어 2 디어 3 디어 4 디어 하기로 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더는 셀 수 있고 없고랑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면 더 디어 is가 맞을 수도 있고 are가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a deer is가 맞아? are가 맞아? 당연히 is가 맞죠 이거. 하지만 이게 단복수가 똑같다 보니까 the deer is가 맞는지 are가 맞는지는 어디를 쳐다봐야 돼? 앞에 내용을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예, 단복수가 같으면 이런 일도 신경, 잠은 잘 자는 대신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is가 맞는지 are가 맞는지. 됐습니까? 네. 자, 어쩌구저쩌구가 있고요. 이게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니? 자, 이거 뭐 안만 길어봤자 뭔지는 다들 아실 거고요. 이렇게 울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6번에 fisherman 먼지 찾아오시고요. 근데 충분히 추측 가능할 것 같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자, 여기에 7번에 보면 there가 보이네요. 1번이니 2번이니. 7번에 there 안 보여요? A에 7번?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오면 안 되는 이유. 여기에 there are 할 때 there is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noisy 보이죠? 네. B에 1번에. 그럼 noisy의 반대말은 Q도 있고, 그렇죠? Q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난 노이지 이러면 딱밤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너의 말은 깨끗이 않다. 요거 not clean 한 단어로 바꿨을 줄 알죠? 그쵸 정용아? not clean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죠. 예. not clean. 예, 그 다음에 뭐 안에 생기들이 있다. 여기에 a lot of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아, 저 field. field의 뜻이 뭔지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하는 친구라면 선생님이 최근에 these days랑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을 가르쳐 줬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와. these days의 뜻이 뭐예요? 뭔 것 같아요? 모르겠네. 바로 위에 한글로 해석 다 써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뜻이겠어요? these days. 요즘. 아, 요즘 일본이야, these days가? 요즘 많은이야, these days가? 요즘이겠죠. 근데 요즘이란 말이나 최근에라는 말이나 같은 거 아닌가? 그렇죠. 조용히 하시고요. 됐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오케이. 자, 한국을 방문한다는 얘기는 한국으로 온다라고 해도 되겠죠. 한국을 방문한다는 표현과 온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내가 이거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할 거다? 최대 8번 할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한숨 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찾기 지금 힘든 거 나 다 알아. 근데 누가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느냐 아니냐, 또는 앞에서 배웠던 거를 내가 또 묻는다면 그거를 빨리 생각할수록 유리하겠죠. 나는 물어봤던 걸 계속 반복해서 묻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온다라는 표현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다음에 그 농부는 황소 두 마리, 암소 세 마리가 있고요.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고 2란 대답 듣고 싶고 3란 대답이 다 듣고 싶어. 예, 한번 들어놓으면 알 겁니다. 이 공부는 나의 인기가 있다. 어멍의 뜻이 뭔 것 같은지 추측해 오시든지 아니면 사전 찾아오시든지요. 어멍. 어멍. popular 뜻은 아시겠죠. 모르신다면 찾아오시고요. 기분이 좋아요. 오케이. 그는 양 다섯 마리를 지킨다. 우리는 매일 우리들의 일을 닦는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11. 레스트룸이라니까? 저기서 목욕을 안 한다니까? 네. 오케이. You may. 5초만 세고 시작해주세요. 5초? 5초 안 했어. 5초 안 했어. 그래도 저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기특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저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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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데? 휴지 없다. 이거 진짜 좋냐? 휴지가 없다는 이유로. 예. 접촉. 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이유가 총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굳이 셀 필요 없이 유일무이란 하나라서 고유명사 됐습니까? 고유명사는 그래서 뭐 한다? 특별 취급을 어떻게 해준다? 첫 단어를 문장에 어디에 쓰더라도 대문자로 써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임스, 서울, 잉글랜드, 프라이데이, 옥토버. 여러분들 얘들도 고유명사인지 몰라셨죠? 됐습니까? 그래서 고유명사는 이런 식으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특별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또 다른 특별 취급 방법인 뭐를 쓰지 않는다? 더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얘들은 가끔 쓰기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애들은 이런 거 같이 놀지 않는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생 되면은 갑자기 이거 쓴대. 뭐 그건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중등부 문법에서는 애들은 고유명사는 어나 더를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어디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주상명사. 모아서 뭐라고 한다? 아이디어라고 한다. 근데 정작 아이디어라는 단어는 셀 수가 오케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That's good idea야.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죠. 아이디어는 셀 수가 있어. 이 녀석 이상하게. 됐습니까? That's a good idea.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얘는 셀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아이디어에 속하는 그래서 우정, 우정, 프렌쉽, 우정 셀 수 없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보이죠. 아름다움, 미, 미 뭐예요? 아, 저게 뷰티풀로 보여요? 뷰티. 됐습니까? 이게 아름다운이 아니고 아름다움. 셀 수 없겠죠. 아름다움을 원한다. 무슨 시? 어떤. 아, 어떤을 원하는구나, 너는. 이름. 아름다운이 아니고 아름다움이라고, 이 바보들아!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됐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더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미라는 명사고요. 얘 형용사형이 뭐예요? 뷰티풀. 뷰티풀이죠. 아름다운 뷰티풀. 아름다운 뷰티. 아름다운 형용사. 뷰티풀. 뷰티풀. 이 아름다운 형용사. 뷰티. 아름다운 명사. 뷰티풀. 와. 상상을 초월한다. 니은가요? 니은. 그 다음 호프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 뭐? 희망하다. 일단 동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희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희망. 무엇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이때 명사일 거고요. 셀 수 없다. 뜻 모르면 써놨겠지 설마. 그렇죠. Friendship 다 알고 있던 거니까 안 쓰고 자빠져 있죠. 됐습니까? 한글이 안 되는 친구가 있네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아름다운. 오케이. Health 뭐예요? Health. 건강. 건강. 됐습니까? 그럼 건강한은 뭐야? 건강한. Healthy. 여기 와 있으면 되죠. 그게 걔는 형용사. Healthy라고. Healthy. Healthy. 인제 혀 살짝 물어라. Healthy. Healthy. 아무 때나 혀 무는 거 아니고요. Healthy. 건강한 healthy, 건강 health. 그다음에 peace, 평화, love, 사랑하다 말고 사랑이라 뜻일 때 추상 명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다음에 일정한 형태가 없거나 또는 얘를 쪼갰을 때 개수가 변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뭐라 한다? 물질 명사. 뭔가의 재료가 되거나 액체와 같이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들을 보고 물질 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과즙이죠. 과즙.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써요? 주스는 워터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쓰겠죠. 그래서 워터 여기 보니까 워터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쓰는 게 또 있나? 워터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쓰는 게 슈가가 있겠죠. 그렇죠. 에어도 그렇고요. 워, 밀크. 페이퍼, 밀크 이런 것들. 또 티 이런 거 있겠죠. 티가 무슨 뜻이길래? 됐습니까? 이런 것들 셀 수 없죠. 카 말고요. 차. 아, 그쵸. 됐습니까? 그린 티 이런 거. 녹차. 셀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제 다음 과에서 뭐 할 거냐? 물질 명사는 자체를 셀 수 없지만 얘들을 세는 단위를 써서 얘들을 어떻게 세는지에 대해서 다음 포커스에서 다루겠죠. 자, 어쨌든 셀 수 없는 명사는 고유한 이름 여기 있죠. 특정한 형태가 없는 거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빠졌죠. 뭐? 됐습니까? 개념들. 이런 것들이 셀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나 언을 쓸 수 없고 당연히 무슨 형태도 없다? 무슨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 형도 쓰지 않는다. 네. 더도 쓰면 안 되죠. 더럽. 있어 없어 더럽. 없어요. 더럽. 이런 건 존재하지 한다. 저러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더럽이요. 그 사랑. 또 얘기할까? 더는 셀 수 있고 없고랑 관계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써요. 더를 안 쓰는 명사 내가 딱 하나만 얘기했어. 그게 뭐야? 더. 고유 명사. 뭘로 왔냐? 응? 인구미야, 인어구미야, 인더구미야. 저러고 자빠졌죠? 인구미. 네. 인구미. 그렇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ong 반대말 다 아실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2번 이거 해놓고 나서 해석해보면 on television이 어떤 뜻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 lot of는 얘로 바꿔 쓸 수 있니? 얘로 바꿔 쓸 수 있니? 그 다음에
important 뭐 뜻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a lot of는 예로 바꿔 쓸 수 있니? 예로 바꿔 쓸 수 있니? B의 3분의 a lot of 안 보이십니까? 이 마음은 마치 등대와 같다. 요거 C의 1번에 요거 뭐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라이트하우스겠죠. 라이트하우스의 뜻이 모르겠으면 찾아보시고요. 조용히 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캐피털이 보이는데 캐피털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 여러분들 캐피털에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가지 뜻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인지 현대 캐피털. 됐습니까? 오케이. 캐피털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캐피털의 뜻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돈이고 푸는 꿀을 좋아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얘기했는 거 예고했던 거 나옵니다. 됐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외지령사의 수령수요. 자, 그래서 바로 11과를 포커스 11을 보고 나서 얘를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물질명사 셀 수 없다 그래놓고 수량을 따지는 건 셀 수 있는 명사라야 되겠죠. 그래서 물질 명사의 수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또 다른 뭐가 하나 더 필요하다? 명사가 필요할 거고 이 명사는 이 물질을 담는 어떤 그릇 됐습니까? 용기 또는 단위 명사들이겠죠. 됐습니까? 얘들은 무슨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종류 뭐 중에 보통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 고유 명사 중에서 얘들은 뭘 거기 때문에 보통 명사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셀 수가 있겠죠. 여긴 어디 난 누구 하고 있는 친구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단위들 어떤 그릇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접시 디시나 플레이트죠. 얘들은 접시란 뜻이니까 셀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됐습니까? 뜨거운 거를 뜨거운 액체를 담아서 마실 때는 글래스를 써요? 컵을 써요? 글래스요. 오케이. 그래서 컵은 어떻게 생겼어? 컵은 컵은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긴 것들을 보고 컵이라고 할 거고 글래스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것들을 보고 글래스라고 하고 니들 같으면 뜨거운 거 어떻게 생긴 거에 담아서 마실래? 당연히 컵이겠죠. 됐습니까? 예. 난 분명히 얘기해줬어. 어떨 때 컵에 담아 마시고 어떨 때 글래스에 담아 마시는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단위 명사가 하나 더 나올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물질 명사는 셀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 명사를 하나 더 소환해서 그 단위 명사를 세는 방법으로써 물질 명사의 수량을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복수형은 앞에 단위 명사를 복수형으로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단위 명사의 복수형을 써야지 물 두 잔이랍시고 two glasses of waters 이 G-roll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물 한 잔은 뭐다? A glass of water. 물 두 잔은 two glasses of water. 혹시 내가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다든가 이러면 얼른 써놓겠죠, 그쵸? A glas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 잔은 셀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물 한 병 A bottle of water. 물 두 병 two bottles of water 됐습니까? 여기 S만 붙이면 복수 명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 cup of 쓰는 애들은 뭐가 있대요? 랑 tea. 얘들은 주로 어떻게 해서 마셔? 주로 핫한 음료죠. 됐습니까? 물론 한국인들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내지만 됐습니까? 어릴 때도 일반적으로 애들은 핫이죠. 그러니까 잔에다 담아 마시면 손이 아우치 차가워요. 아, 아 뜨거워. 희한한 일이 생기네. 손 댈 수 있겠죠. 그래서 a glass of coffee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A cup of coffee. A cup of tea. A cup of coffee. A cup of tea. 라고 표현한다. 됐습니까?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차 한 잔. A cup of tea. 그럼 커피 두 잔은? Two cups of coffee. Okay. 니들 참 집중 못한다 아직도. 그 다음에 water, juice, milk.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음료야? 콜드하죠. 그러니까 컵에 담아 마시겠어? 글래스에 담아 마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물 한 잔. A glass of water. A glass of juice. A glass of milk. 이렇게 표현한다. 당연히 two glasses of water. 얘들이 단수나 복수형이 되지 얘들 건드리지 말아라. 됐습니까? 난 분명히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오일 뭐야? 기름, 비어. 아, 이게 디어로 아직도 보이는가? 비디병 아직도 안 나왔네. 맥주죠. 와인, 포도주죠. 됐습니까? 전부 다 술이다. 아, 오일도 술이에요? 집에 가서 막 오늘 막 영어 선생님한테 혼나면 식용유 한 잔 팍 마시고 일찍 자는 거죠. 아니요. 됐습니까? 워터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책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한 병일 때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A bottle of oil, a bottle of beer. 근데 자, beer 차가워? 뜨거워? 차가워요. 그러면 맥주 한 잔? A glass of beer라고 한다고요. 와인 한 잔. A glass of wine 한다고요. 이것도 됐습니까? 예. 근데 병일 때는 a bottle of beer, a bottle of wine 하는 거고요. 한 잔일 때는 a glass of beer, a glass of wine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얘들은 얘랑만 써야 될 것처럼 해놨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물 1리터. 1 liter of water 하면 되겠죠. 물 2리터. 2 liters of wat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도 바꿔서 할 수 있다. 무조건 a glass of water 해야 될 것처럼 설명했는데 물 한 병이면 a bottle of water, 물 1리터면 1 liter of water, a liter of water, 물 한 잔이면 a glass of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피스. 피스의 뜻이 뭐다? 평화. 또 이래봐라. 됐습니까? 평화 여깄다. 됐습니까? 피스 무슨 뜻이다? 조각. 됐습니까? 그래서 종이 한 조각이란 뜻도 있고 종이랑 같이 쓰이면 한 장이란 뜻도 있습니다. 종이 한 장. A piece of paper. 종이 두 장. Two pieces of pap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치즈 한 조각. A piece of cheese. 케이크 한 조각. A piece of cake. 피자 한 조각. Pizza. 빵 한 조각. Bread.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선생님 빵 못 세요. 빵은 당연히 셀 수 있지. 근데 브레드는 셀 수 없다고요. 됐습니까? 선생님 케이크 못 세요. 케이크 셀 수 있지. 하지만 케이크는 못 센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영어 문장에서 사용할 때 조심하라고요. 엄마가 야 빵 세 개만 사와 그랬더니 엄마 빵은 셀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빵 세 개를 사올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됐습니까? 빵은 셀 수 있다고요. 하지만 브레드는 셀 수 없다고요. 뭔 소리인지 이제 이해가 돼요? 자, 하지만 조각도 있지만, 자, 칼로 이렇게 썰었을 때 한 조각을 보고는 이렇게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스는 어떤 느낌이냐? 피스는 뭐 이런 느낌이 피스. 피스. 이렇게 빵인데 이렇게 한 거 이거 하나 피스. 됐습니까? 슬라이스는 어떤 느낌이라고? 뭘 사용한 느낌이라고? 큰 나이프를 쓴 느낌이라고. 나이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a slice of pizza, a slice of bread, a slice of cheese. 농협에 치즈 사러 가면 sliced cheese라고 써있는 치즈가 있어요. sliced cheese. 그건 어떤 치즈란 거야? 자른 치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걸 sliced cheese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치즈 재료가 뭐예요? 밀크죠. 버터 재료가 뭐예요? 우유죠. 요거트 재료가 뭐예요? 우유죠. 됐습니까? 그래서 치즈는 우유 속에 있는 성분 중에서 다른 성분은 없애고 단백질만 남기면, 단백질을 주로 남기면 뭐가 된다고요? 치즈가 되고, 반대로 지방 성분만 주로 남기면 버터가 될 거고요. 발효시키면 요거트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스푼풀의 뜻이 뭐겠어요? 한 숟가락 가득. 됐습니까? 한 숟가락 가득. 스푼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설탕 한 숟가락 가득, 소금 한 숟가락 가득, 이런 표현들. A spoonful of sugar, a spoonful of salt.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 하죠. 소금 한 큰술,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A big spoonful of salt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푼 아닙니다. 스푼 오브가 아니고 스푼풀 오브라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설탕 세 숟가락. 3 spoonfuls of sugar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셀 수가 있다고요. 얘들은 못 센다고요. 여기에 피스, 슬라이스, 스푼풀, 그 다음에 바틀, 글래스, 컵 전부 셀 수 있는데, 셀 수 있는 보통 명사인데 어떤 물질 명사를 세는 단위 명사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피자 두 자각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커피 세 잔도 보이네요. 오케이. 그렇구요. 갑자기 뭐가 궁금해졌냐면요. 다섯 번째가 뭔지 궁금해졌어.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얘는 뭐가 궁금해졌을까? 세 번째가 궁금하겠죠? 다섯 말고 다섯 번째. 그러니까 삼 말고 세 번째. 두 번째도 궁금한데? 그 다음에 여기는 할 게 너무 많은데 요것만 하지 뭐. 1번 문장에서 for란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니까 그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오시고요. 그래요? 자, 여기에 B에 5번에 보면 every 보이죠? every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눈. 자, 그 다음에 C에 1번에 all을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이 위에 뭐 얘기했다? 네? 예? 아, 지금까지 관사했어요? 부정관사. 아, 지금까지 아 부정관사했구나. 이제부턴 명사 말고 딴 얘기하죠. 명사 말고 전혀 다른 얘기하죠. 지금까지 명사 다 얘기해서 보통 명사 얘기했고, 보통 명사 셀 수 있는데 어떤 애들 규칙 변화하고 어떤 애들 불규칙 변화한다. 규칙 변화하는 애들 어떤 애들 S 쓰고 어떤 애들 ES 쓰고 어떤 애들은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하고 어떤 애들은 F 소리 싫어서 무즈 한다.
그런데 food fit child children person people처럼 불규칙한 애들도 있다. 그 다음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세 가지. 뭐 이 세상에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거라서. 또 그게 뭐 왜 못 세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못 세는 이유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못 세는 거 그럼 그게 답입니까? 어? 그래서 고유명사 방금 얘기해 또 못 세는 이유 두 번째 뭐 마음속에 있는 거라서 아이디어 추상명사 또 명확한 테두리가 없거나 또는 나누면 쪼개거나 나누면 개수가 변하는 물질명사라서 그리고 그 중에 물질명사는 단위를 세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커피 한 잔 와인 한 병 했고요. 지금부터는 뭔 얘기예요? 오케이. 이 녀석을 뭐라고 해석하게 만드는 시계로 만들어주는 애들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절대로 뭐랑 관계가 없다? 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 이 부정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더라, 이 부정이. 정확하지 않은 거야? 아니, 됐어. 아니, 내가 아니, 어제 아니. I watched a movie 하면 내가 정확하지 않은 영화를 본 거야?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상대방에게 처음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녀석이 하필이면 셀 수 있는데 그게 몇 개다? 한 개다. 를 부정이라고 한다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중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뭐 부정관사 해놓고 뭐 특정하지 않은 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알아듣는 놈이 없더라고. 문법책에 써있는 대로만 설명하면. 그래서 특정하지 않은 하나가 뭔지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어. 어, 특정하지 않은 걸 보고 여기선 부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 그게 많은데 영화가 많은데 어? 내가 상대방의 영화를 봤다고 얘기하는데 몇 편 봤어? 한 편 봤다고. 아, 여러 편 봤는데 어 무비를 쓰죠? 그쵸? 한 편을 봤는데 내가 영화 봤다고 상대방에게 몇 번째로 얘기할 때 쓰는 어? 첫 번째로 얘기할 때 쓰는 어라고요. 뭐라고요? 부정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여러 개가 있는데 말하는 거. 어, 상대방한테 걔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데 내가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한 개라고요. 그걸 부정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정관사 할 때 정자는 뭔데? 근데 더를 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니까.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거. 두 번째 뭐? 너할 날. 세 번째 뭐? 더 선, 더 스카이, 더 문, 더 씨. 특별한데 고유명사까지는 아니라서 쓰는 거. 특별한데 하나밖에 없으면 고유명사 하나밖에 없는 태양 또 있어? 태양이 또 있냐고. 별은 많겠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더를 좋아하는 애들 그렇게 나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야 시험 다 쳤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나한테. 아야 사진 찍어서요? 예.